루브르의 테마 중에 하나가 갖고 싶다이거든요. 갖고 싶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네네. 그러니까 갖고 싶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 루브르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씨앗을 뿌린 사람이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모든 문화 정책의 오리진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루브르 역사에서? 이 프랑스와 1세는 레오나르 다빈치를 프랑스로 모셔온 사람이에요. 아하. 프랑스와 1세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까지 100년 전쟁으로 아주 진이 빠진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년 전쟁 끝내고 돌아보니 자기네에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아주 문의 부흥기를 겪고 있었죠.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살아있는 르네상스 자체인 레오나르 다빈치를 1516년에 프랑스로 이제 모시고 오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파리의 왕이 성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퐁텐블루에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조금 떨어진 클로스 루체라는 성을 아예 하나 이제 레오나르 다빈치에게 줍니다. 아, 네.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레오나르 다빈치한테 절대로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이 뭐였냐면 예식, 총감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런 걸 또 엄청 잘하세요. 하면 잘하지만 창작할 시간을 좀 빼앗기는 그런 일이었겠네요. 레오나르 다빈치의 미술 작품 굉장히 없잖아요. 유명세에 비해서.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과중한 서류 업무. 그렇죠.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갖고 이 프랑스 1세 아들이 탄생했던 게 1518년이었는데요. 네. 이때 또 로렌조 메디치하고 왕의 조카 딸인 마들렌드 라뚜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네. 예술 감독으로 레오나르 다빈치가 뭔가를 해요. 결혼식 축하연 감독. 네. 네. 근데 결혼식 축하연에 지금도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기계 사자가 등장해서 쇼를 했다 그래요. 지금의 로봇이잖아요. 거기다 의상 디자인까지 이제 싹 다 했죠. 자,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랐겠죠. 그러다가 안타깝게 3년 만에 어머. 프랑스에서 이제 죽게 되죠. 아, 프랑스에서 죽었군요. 네네. 그래서 앵그르가 레오나르 다빈치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1519년 5월 2일 마치 프랑스와 1세의 품에서 그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냈죠. 좀 믿기 힘든 장면이네요. 아, 그럼요.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렇죠. 앵그르가. 네, 네. 이제 부고를 듣고 빨리 왔겠죠. 그다음에 이 성은 그대로 레오나르 다빈치의 흔적을 묻힌 채 남아 있어요. 아, 왜 레오나르 다빈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이탈리아에서 올 때 세 점의 작품을 들고 와요. 자기 그림요? 네, 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나리자. 그다음에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 그다음에 세례 요한. 이 세 점입니다. 알짜배기. 이탈리아로서는 땅을 칠 일이네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루브르의 핵심이거든요. 워낙 그 레오나르 다빈치의 유화 작품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이탈리아에서도 오히려 볼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그랬을까? 진짜. 네, 거기다 동굴의 성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 다빈치 거냐 아니면은 그 작업실에서 나온 거냐 하는 네, 네. 이제 라벨레 포르네르라는 여성상을 그린 작품까지 해서 아. 상당히 많은 수의 작품, 그러니까 가장 많은 레오나르 다빈치의 유화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기도 해요. 루브르가. 네. 참 얇았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역대 프랑스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인기 왕은 당연히 뭐 루이 14세, 뭐 앙리 4세 뭐 이런 사람인데 프랑스와 1세도 빠지지 않는 인기쟁이 왕입니다. 나라에 좋은 일을 했다. 네. 레오나르 다빈치를 데려왔다. 네. 네. 아. 그렇죠. 루브르의 씨앗을 이제 뿌려준 거죠. 사실 우리가 모나리자 많이 알면서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누구지 이 여자가예요. 우리가 이제 초상화 공부할 때 맨날 하는 게 이 사람 누구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하다가 죽었냐, 살았냐 막 에피소드를 찾는 게 이제 미술사가들의 일이었는데요. 네. 안 찾아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루브르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프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조콘다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다라고는 돼 있어요. 1495년에 결혼했고 그림 그릴 당시에는 25살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이 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됐던 건 뭐냐면 상인 문화거든요. 상인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열심히 장부책을 적는다예요. 그래서 이 회계 관리가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미술사가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가문의 회계 장부들이에요. 아, 내가 그림 주문했고 딜리버리 받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그거를 예. 이제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가문에서는. 네네. 그래서 까라바초의 세례요한과 양을 그린 그림 얼마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작품은 유실이 됐거나 아직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미술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는 거의 거거든요. 탐정인데요. 네네네. 발견이 안된 거예요, 이 네. 문화유산은. 무려 상인의 아내를 그린 그림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림이 난리가 났던 이유도 상인의 아내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왜요? 뒤에 배경을 등지고 나타난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게 성스러운 인물만 할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지를 가진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죠. 아, 그런 그 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귀족들의 초상화에는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어디 감히 상인의 상인이랑은 아내가. 그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지를 가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인의 아내가 아닐 경우의 수가 또 대두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피렌체 가문의 여성이다, 아니다, 이사벨 데스테라고 당시에 유명했던 권력가 여성이다. 그러다 결국 97년에 나온 최근의 학설은 뭐냐면 이름에 주목하라였어요. 이름? 그래서 라지오콘다. 사실은 지오콘도라는 말은 소문자로 쓰면 이탈리아어로 명랑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명랑한 여자, 웃는 여자인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웃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사진 앞에서 모두가 웃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웃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안 웃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미술관에서 웃는 여자를 가 등장을 한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후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회화의 총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휴머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나리자에 구현된 휴머니즘이라는 건 바로 웃음이었어요. 미소였죠. 제가 들었던 뭐 믿거나 말거나 중에서는 뭐 자화상이다. 레오나르도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고 싶었던 레오나르 다빈치. 모든 건다 했는데 여자만 못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진이라는 양성 통합적인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컨셉을 다 A를 떼갖고 O로 바꾸면 모노리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노리소 하면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이 되냐면 수염이 없는 이란 뜻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화상인데 수염을 빼고 그린 거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화상에는 수염이 이렇게 긴 광야의 그렇죠. 선사 산타 같은 할아버지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이게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력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나리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없애자, 루브르를 불태우자, 막 다다이스트들, 뭐 19세기 말 아방가르드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모나리자의 유명세를 더할 뿐이지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았고, 뭐 20세기에도 걸핏하면 거기 이제 경찰들이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감 뿌리기. 반달리즘. 네. 근데 반달리즘에 해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왜 얘만 이렇게 예뻐하냐. 나도 예술 좀 해보자라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뛰어올라서 별별 얘기들이 이제 다 있게 되는 거죠. 뭐 진짜 실제로 당하거나 도둑맞은 적도 있죠? 네네. 나중에 이제 사건 사고가 1912년이 있었어요. 되면 그것 때문에 피카소가 또 작물의 비로 또 한번 경찰서도 갔다 오고 너무 별일이 다 재밌다. 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웃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웃음이 사라졌던 두 가지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양 미술사에서 모나리자 이전까지 웃음이 없었던 이유? 네네.
그러니까 웃음이 이제 고대 조각에서 루브르에 유일하게 한점 있고 그다음에 아르와이키라고 해서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에 조각이 잠깐 등장을 하고 웃음이 싹 사라져요. 그 만프레드 가이거라는 철학자가 웃음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서양 미술에서 웃음이 사라진 두 가지 이유를 누구로 잡냐면 플라톤과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플라톤은 이 세상이 현상계이고 이데아라는 본질계가 중요한데 이데아는 진지한 거지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히덕거리고 웃는 사람들 이제 낮게 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게 한 우리가 웃을 수 지상에서 없다. 예, 웃을 수 없기 때문에 중세 내내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스테고지를 전하는 천사만이 네. 웃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진지했던 중세를 깨고 이제 지금 여기서 웃어도 되는 인간이 등장을 한 거예요. 모나리자의 혁신은 바로 거기에 있었고 또그 웃음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기법을 이제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되었죠.